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페인더 김성훈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여의도공원인데 내가 오늘 왜 여의도공원에서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요, 사실 아까 점심에 여의도에 직장 다니는 친구랑 점심을 여기서 근처에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갈 곳이 있는데 거기 가기 전에 그냥 점심 먹고 출발한다고 그래서 여의도에서 촬영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오늘 갈 곳은 김포에 있는 장릉이에요. 주소 낭릉, 김포의 장릉인데 일단은 기존에 내가 정릉 갔고 공부릉 갔고 서울릉 갔고 있는 갖고 뭐 등등 갔잖아요. 원래 촬영 순서는 가장 마지막에 갔던 왕릉이 왕릉이에요. 그 다음 순서로는 원래 이제 여주에 있는 영영릉에 가려고 했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장릉부터 가게 된 이유는 최근에 뉴스 보면 알겠지만 장릉 근처 아파트 개발 공사 때문에 이슈가 돼버렸죠. 그래서 촬영 순서가 바뀌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여의도 공원 바로 앞에 이제 여의도 환승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바로 김포시청까지 한번 가서 거기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김포에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는 김포시청 근처에 있는 하우고등학교 버스정류소에 내렸고요. 여기서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육교로 건너와서 남쪽 방향으로 가면 장릉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좀 걸을게요. 장릉 역사문화관 들어왔고요. 지금 들어왔고 그 여기 역사문화관 뭐 그렇게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니까 여기 한번 훑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장릉이 이슈적으로 핫해진 이유가 있어요. 원래 욕 인천의 계양산 그리고 이제 김포 장릉은 인조의 아빠인 원종 추존왕이거든요.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었어요. 적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이 없어서 따로 묻혔다가 인조가 즉위한 다음에 추존 왕이 됐기 때문에 장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파주 장릉에 인조가 있어요. 이 계양산, 김포 장릉, 파주 장릉 여기가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샥 이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경관 훼손의 문제로 조선 왕릉의 40기가 통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서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장릉 하나만 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요, 애초에 조선 왕릉 40기가 하나의 세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단 하나의 코드로 들어가 있어요. 조선 왕릉 통째로 그냥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다는 거야. 연대 책임이라는 거죠. 김포랑 문화재청 이번에 아주 욕 좀 먹고 있죠. 여기가 길이 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갈림길이 있거든요. 제실부터 좀 들른 다음에 여기 장릉에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저수지 한번 뭐 돌아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여기는 장릉의 제실인데요, 다른 곳과 비교해서 뭐 제실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특별한 차이를 갖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간단히 넘기도록 할게요. 장릉이랑 제실 사이에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네요. 근데 솔직히 지난 주말에 눈이 왔었죠. 얼음이 좀 얼었다가 지금 녹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여기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약간 좀 눈이 쌓여있을 때 왔으면 이뻤을 텐데 솔직히 저기에 눈은 다 녹았네요. 저기에 눈 쌓이면 이뻤을 텐데. 근데 솔직히 지난 겨울에 동구릉 갔을 때 그날 눈 쏟아졌잖아. 그날 눈 맞은 기억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눈이 갠 다음에 날씨가 맑아서 그런가? 그 오늘 뷰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요. 한 가지 좀 흠이 있다면 여기가 김포라서 근처에 김포공항 있잖아요. 계속 비행기 뜰 때마다 소리가 막 묻힐 것 같아. 인조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왕이 계승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원군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정원군이 선조의 후궁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야. 사실 뭐 광해군도 후궁의 아들이긴 했는데 광해군은 그래도 전쟁 중에 세자의 책봉이 돼서 왕의 계승권을 확보를 했죠. 인조 같은 경우는 반정으로 즉위를 했단 말이에요. 인조 반정이 일어나면서 인모광후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가 된 사람이에요. 능양군이었는데 인조가 왕이 되고 나서 정원군은 대원군이 되죠. 선조의 아빠가 이제 덕흥군이잖아요. 덕흥군도 대원군이 되죠. 듯이 대원군이 되는데 대원군에서 그치지 않고 성종의 아빠처럼 원종으로 추존이 돼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무덤만 있었다가 능으로 격상이 된 거야. 격상이 되면서 관련 시설들은 뒤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이쪽 자리가 정원군 원종의 능이고 그 옆에가 왕후의 능이죠. 보통 왕이 제일 오른쪽에 안장이 돼요. 왕이 제일 오른쪽에 안장이 되고 왕후가 왼쪽에 안장이 돼요. 동구릉에 헌종의 능이 가면 거기는 왕후 두 명이 또 같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삼릉이 돼 있을 경우에는 왕, 일왕후, 이왕후 이렇게 붙여 있는데 이렇게 쌍릉으로 된 경우는 왕, 왕후 이렇게 붙여 있다고 보면 되겠죠. 김포 장릉이 이 자리에 있어서 여기서 정방향으로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자리에 파주 장릉이 있다는 거죠. 일부러 지도상 같은 직선상으로 놔져 있는 이유가 멀리서 부모의 능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아파트 신축 현장인데 자연 경관을 지금 저기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양산, 김포장릉, 파주장릉이 세트로 이게 일직선으로 자 부여하지 나름의 그 경관상의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는 건데 지금 저 아파트 때문에 왕릉의 경관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치 높이보다 너무 높게 지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장릉 하나만 빠지면 되는 게 아니고 조선왕릉의 40기가 북한에 있는 두 기 빼고 남한에 있는 40기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단 하나의 코드로 등록이 돼 있어요.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부적격 판정을 받아버리면요, 그냥 조선왕릉 40기가 세트로 다 빠지는 거야. 건축을 하는 회사들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싸우고 있는데 김포시청하고 문화재청이 저 아파트를 이렇게 쉽게 허가를 해줬나? 아주 그냥 바보 멍텅구리 같은데. 이따가 좀 내려가서 이게 문제의 구간을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장릉 남쪽에 저수지로 왔는데요. 이 저수지에서 여기 이제 요 둘레 산책길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돌면요, 여기가 지금 역광이긴 한데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옛날에 낮게 지은 아파트들이라서 아까 장릉의 자리에서는 이 아파트들은 보이지 않아요. 이 아파트하고는 문제가 없으니까 오해 마시고, 사실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너무 높게 지어져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기 남쪽이 인천의 계양산이에요. 계양산에서 이쪽으로 가서 김포장릉, 그리고 저기 북쪽에 파주장릉 이렇게 일직선으로 경관이 쫙 보여야 되는 건데 바로 여기 있는 아파트 말고 그 뒤에 아파트,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이 계양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주민에 대한 비하 발언이 아니니까 절대 오해 마시고요. 그 뒤에 있는 아파트들, 도대체 문화재청하고 김포시청은 그걸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네요. 욕을 한 바가지로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